뉴스 장슬기입니다. 도내 유학생 한 명도 이태원 참사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도 기간에 축제 홍보는 자제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괴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여진만 20차례가 넘었는데 진앙지 주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 행세를 하며 15년간 사기 행각을 벌여온 남성이 되레 시민의 소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경매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매 10건 중 7건은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충북도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이 숨진 사실도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분향소에도 이틀째 슬픔에 찬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국가 애도 기간에 지역 행사를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리면서 시민들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에 충북 도내한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도 포함됐습니다. 학교 측은 유학생 부모에게 비보를 알렸고 입국한 부모와 함께 희생자가 안치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에는 추모 현수막이 내걸렸고 학생들은 학우를 잃은 슬픔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한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런 일 당했다니까 정말 안타깝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도청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이틀째 조문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문록에는 애도의 마음을 꾹꾹 눌러담았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조문객들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남의 자식인데 자식이나 똑같아요. 눈물 나요. 젊은 애들 한참 피는 나이에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사실 자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특별한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곳곳에는 애도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고 애도 기간 대부분 축제나 행사는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음성에서는 시민단체가 주도해 시민 분향소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애도 기간 중 코스프레 행사, 체험, 게임 등이 포함된 지역 행사 홍보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리면서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현수막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코스프레 같은 단어도 계속 눈에 보여가지고 이제 기왕이면은 조금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정성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이 사업단은 앞서 4일로 예정된 행사를 애도 기간을 맞아 11일로 변경하면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적 참사로 인한 애도 기간. 시민들은 깊은 슬픔에 충분히 슬퍼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청주시청 내부 문서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이태원 참사로 숨진 청주 희생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담긴 청주시청 내부 문건 촬영본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문서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 문서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작성돼 충청북도에도 보낸 문서라며 정확한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괴산에서 사흘 만에 규모 2.9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는데요. 추가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본진 이후 20차례 넘게 발생한 여진이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규모 2.9 지진이 다시 발생한 건 새벽 2시 27분.
괴산군 장현면 지난달 29일 지진이 처음 발생한 진앙지와 같은 곳입니다. 추가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주말 사이 끝난 줄 알았던 지진이 되풀이되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우르르 소리가 나더니 창문이 막 흔들렸거든요. 앞으로 더 강도가 세면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반복되는 지진에 80 넘은 할아버지는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딴 고지로 이사를 가야지 될랬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는데 여기 집이 가지고 이 산이라도 하나 무너져서 내 문제면 뭐. 지난달 29일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 뒤로 기상청이 20차례가 넘는 여진을 관측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진앙지 주변에는 임시 관측소 4곳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인근에 수킬로 반경 내에서 설치를 했고요. 여진의 분포와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지난 2016년 경북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도 아직까지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지진 역시 언제 멈출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몇 달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이것보다 좀 더 작은 여진들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줄어드는 현상으로 아마 그런 현상을 보일 겁니다. 이때 이제 안심을 해도 된다. 이러기에는 조금 아직 기간적으로는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해 주요 시설물 점검에 나섰고 교육부는 수능을 보름 앞두고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 시설 안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태원 참사와 괴산 지진 등을 계기로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한 안전 재점검과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직원 조례에서 단양 패러글라이딩과 비봉산 모노레일, 괴산댐 등 주요 시설들이 지진에 대비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을 도정의 중심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15년 남짓 똑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을 고집한 40대가 경찰에 또 붙잡혔습니다. 이번엔 사기를 알아챈 시민들에게 역으로 속아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생활 잡화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나갑니다. 물건값을 내기는커녕 100만 원 봉투까지 챙겼습니다. 업주는 문 밖까지 나가 배웅합니다. 대기업 본사 부장 신분증을 목에 걸고 대량 납품 거래를 제안하며 선물과 보증금을 챙긴 겁니다. 넉 달 전에도 또 다른 가게에서 이렇게 보증비 수십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올 들어 청주에서 반복된 이런 사건은 신고된 것만 6건, 모두 사기였습니다. 명찰 달고 이러고 와서 그럴싸하게 전화를 계속해요. 막 바쁜 척을 하고.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하는 말도 하고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혼을 쏙 빼놓는 것처럼 해서 피해자들이 CCTV를 공유하며 주변 상권에 자체 주의보를 내린 상태. 이런데도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다 눈치챈 업주들에게 거꾸로 속아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다른 업주가 시간을 끄는 사이 경찰이 출동해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여온 지 10달 만입니다.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배달하러 가고 있었는 중 와중에 저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우선 112에 신고를 해서 시간을 좀 끌어서. 경찰에 잡힌 이 남성은 청주를 중심으로 15년 남짓 신분 사칭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년 전엔 정부 공무원을 사칭한 범행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공개 수배되기도 했습니다. 4년 징역을 마친 이 남성은 같은 장소에 같은 수법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청주 지역에서는 2006년부터 이런 신분을 사칭한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5년도, 16년도에도 하다가 이제 수배도 되고 했었고 다시 이제 출소 후 재차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여죄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불똥이 경매시장으로 튀었습니다. 유찰이 늘고 낙찰가율까지 떨어지면서 경매시장에서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789세대로 구성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단지의 85제곱미터 아파트 시세는 4억 5천만 원 정도지만 세 차례 유찰되면서 3억 3천만 원대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가격이 금매보다는 저렴하고 살 수 있는 뭐 생각이 있어.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있어. 결국 이 아파트는 감정가의 77%인 4억 600여만 원에 낙찰됐지만 5달 전 감정가의 89%에 낙찰된 인근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낙찰가율이 12%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경매 시장이 나올 때마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던 청주시 북대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역시 첫 경매에선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찰될 것 같고 이제 아파트 결과를 보면은 거의 예전에는 90% 100%대 낙찰이 됐던 물건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하향돼서 80%대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으로 충북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6.8%, 34.4%를 기록한 7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매 10건 중 7건 이상은 응찰자가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인 낙찰가율 역시 80.4%로 한 달 전보다 8.3%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낙찰가율이 하락한 이유는 이 매매 시장의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을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앞으로 금리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이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금리로 경매 물건이 쌓이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지만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1964년 개설된 제천 서부 재래시장이 5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제천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상가와 주택 등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8만 7천 제곱미터에 212억 원을 들여 임대 아파트와 공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북대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제2회 바이오 프라이드 기업 트랙 채용 박람회가 오늘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녹십자와 대웅제약, 셀트리온 등 도내 50여 개 바이오 관련 기업이 참여해 박람회장을 찾은 도내 15개 대학의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바이오 프라이드 기업 트랙은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해 충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고물가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 70여 명은 오늘 시장 광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1,200포기를 직접 담갔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성안동과 탑대성동 지역의 홀몸 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충북 지역에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812명 발생하면서 일주일 전에 비해 32% 늘었습니다. 일요일이던 전날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주 지역 80대가 입원 치료 중에 숨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는 892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7을 기록해 확산세가 뚜렷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9월 16일 이후 46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기록해 7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고액 체납자 2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억 3천만 원으로 청주시는 이번 달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하고 안에 있는 금품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고액 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용 의원이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계속해서 특집 뉴스데스크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